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으련만 이 녀석은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내가 지우! 매년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정전기. 너 정체가 뭐니? 정전기가 도대체 뭐예요? 아이, 저기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정전기예요? 지금 방금 저처럼 정지에 있는 전기가 바로 정전기인데요. 정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두 물체를 마찰하면 되는데요. 한쪽은 전자를 잃게 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한쪽은 전자를 얻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마찰을 시키게 되면 정전기가 한도 이상으로 쌓이게 되고 순간적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정전기 방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전기를 느낄 때 찾아오는 짜릿한 통증은 정전기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스파크가 원인인데 그렇군요. 이를 정전기 방전이라고 부른다. 어우, 떨린다. 아! 이것이 정전기로 인한 고통의 원리이다. 녀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단 자세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 정전기를 잘 만들어낸다는 물건들을 준비했는데 정전기 소환 방법은 미취학 아동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되는 대로 비비고 또 비빈다. 드디어 정전기 충전 완료! 정전기를 만드니 어린 시절 짝꿍 지연이의 머리카락을 책받침에 붙이던 추억이 떠올랐는데 전기가 부족했던 것일까? 박스맨의 몸은 책받침보다 훌륭하지 못했다. 색종이나 호일들도 전혀 붙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정전기를 모으는데 실패했다는 결론. 그런데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랬던가? 강력한 정전기의 충격이 문고리에서 전해졌다.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팡팡 터지는 손끝. 정전기의 짜릿함이 온몸을 타고 박스맨을 전율시킬 만큼 충격.